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전남 지역에서만 한 해 3천 마리에 가까운 개나 고양이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는 시민의식, 그리고 반쪽짜리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강아지. 뇌수막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버려져 결국 동물보호소로 오게 됐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지금 이제 걷지도 못하잖아요. 매일 이리 잡아서 먹여줘야 되는데. 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는 모두 100여 마리. 대부분 주인에게 버림받은 경우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나이가 많아서 또는 돈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물건 취급을 당한 겁니다. 가족으로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유행 따라 무슨 사는 꼭 그 뭐 인형이라든 장식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포획된 유기동물은 모두 2,800여 마리. 불과 2년 사이 70% 넘게 늘었지만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비율은 채 8%가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별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칩에 대한 거부감과 비용 부담 등으로 등록률 자체가 저조한 데다 단속도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 등록을 해야 되는 애완동물이라든지 반려견 동물들에게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이에 걸맞는 책임감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